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석 감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얘는 이제 조금 한번 봅시다. 일단 말이 필요 없고.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예, 다이아는 다이아예요. 다이아는 다이아입니다. 조금 이제 깨졌냐 안 깨졌냐 투명도. 아이고야, 마이크 박살 났다. 그 어쩌냐, 완전 박살이. 이못 쎄. 다이아인데 못 쎄. 이런 경우 있죠. 완전 완벽하게 박살. 이건 다이아가 아니에요. 돌멩이 원소스예요. 이건 이제 원소스라고 하죠. 이게 이제 뼈하고 석회암이 섞인 상태. 이게 이제 다이아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옥으로 안 되고 다이아로 넘어옵니다. 이제 잘 숨겨놔야 돼요. 요거는 10년이 넘어야 돼요. 요거는 돌멩이. 일반 석돌이에요. 자, 요거, 다이아인지 한번 볼게요. 아이고, 옥입니다, 얘는. 이거는 이제 다이아, 이건 못 씁니다. 요런 걸 이제 가지고 오시면, 다이아는 맞는데, 우리 버린 거예요. 이거 또 가지고 올 사람들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버린 거예요. 썩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아인데, 이제 이미 산화가 돼서, 아쉽게 안에 크랙이 간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돼요. 자, 그래야 됩니다. 찾기는 많이 찾았는데 그렇죠. 찾는데 지금 찾기는 의미를 이제 그렇죠. 있으니까. 이번에는 찾는데 의미를 이제 다이아를 많이 찾았다는 것에 이제 야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다이아 찾니. 요거는 어이구 이제 조금 저 방해석인데 방해석이에요. 얘는 방해석이네요. 요게 이제 반짝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는 다이아가 아닙니다. 은갈치색 이건 이제 방해석이에요. 글쎄요, 그런지. 네, 방해석이 이런 거는 이제 안 올라갑니다. 예, 네, 올라가요. 방해스 이런 거는 몸에 진짜 안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화강암 이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네, 이것도 아니에요. 원소스인데. 조금 뭐라고 이제 다이아로 들어올려다가 말아버렸어요. 이거는 다이아가 안 돼요. 다이아 이두 개는 다이아가 안 됩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옥이에요. 이건 옥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이아는 맞는데 이제 부패했죠. 썩은 곡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못 써요. 색깔은 이제 조금씩 이것도 마찬가지 다이아로 들어왔는데 못 써요. 부패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이것도 좀 들어왔지만 아쉽게 이제 여기서 좀 일찍 발견됐으면 좋은 이거 우리가 버린 건데 똑같은 거 버린 거 죽은 거예요. 지금 몇 번째 이제 얘 들어오고 있어요. 한네 번째 뺑뺑이 돌고 있어. 뺑뺑이 돌고 있어요. 좀 묻어놔야 돼, 예, 이게. 묻어나서 어디 뭐한 곳에 푹 묻어버려요. 예, 그래야 돼. 그래야 안 찰지지. 네, 이것도 마찬가지. 요거 이거 이것도 네 아닙니다. 네, 아니고. 네, 여기서 이제 어이 요건 조금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네. 다이아 같은데요. 자, 다이아는 좀 색깔이 좀 이쁘. 맞네. 축하드려요. 다이아 맞아. 자, 이제 다이아는 맞는데. 자, 다이아는 맞고. 예, 이게 완전 예반. 예, 모이사나이트 나가는 거 보세요. 다이아 맞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아싸. 들어간다, 야. 오. 야, 이거 대박인지 아닌지. 오. 굿. 멋지네. 멋지다, 멋지다. 옷감 탄생. 색깔 좋고. 이야, 나 이런 거 보면 너무 흥분해, 이거. 와, 대박이네, 이거.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쪘다, 확실히 쪘고. 축하드립니다. 이야, 색깔이 이쁜 거 하나 나왔네. 역시,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이 다이아몬드 필터를 딱 갖고 있으면 찾게 되는 게 순수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희한해.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요거는 제법 괜찮아요. 가격이 셉니다. 색깔이 너무 좋아서, 요런 거는 한 멋진데, 여기가 좀 색깔이 단색이 아니고, 얼룩말처럼 지브라처럼 되어 있어요. 얼은 좀 덜한 편인데, 좋아요. 근데 커팅하면 이뻐요. 요 부분은 좀 이쁠 거예요. 자, 이제, 가격 들어가면 이건 다이아입니다. 100% 다이아고 모찌예요. 우리가 말하는 꽃감 모찌는 상품이 최상품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자, 362.
아, 30, 60인데, 이 60캐럿은 쓸수 있어요. 색깔이 이쁜 게 60캐럿 넣으면 제법 엄청나죠? 기본 커팅하면 10억 넘어가는 거고. 요건 커팅 하세요. 요거는 커팅을 하는 게 낫습니다. 색깔이 이쁜 게 나올 거예요. 현재 가격은 제가 한, 요게, 뭐, 이게 밑에 게 있어서 한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 다이아라고 잘생겼어요. 엄청 야물어요. 뭐, 굉장한 삼각형 다이아. 어우, 이거 너무 좋아요. 자기만이 이거 족보 있어요. 요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다이아예요. 그러니까 색깔 면에서 독차적인 자기만의 컬러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오렌지인데 약간 오렌지에서 호박 느낌이 나온 다이아인데요. 요런 공룡도 이거 보세요. 어, 이거 자세히 보니까 야, 이거 봐라. 얘눈 있고 코가 있고 입 있고 코가 있고 야, 이거 비틀어진 게 맞네. 와, 공룡 모습도 갖고 있네. 하, 이 녀석 봐라. 어, 요, 보이네, 보이네. 짜자잔. 야, 이거 저거 극이다. 그 육식 공룡이다. 딱 보니까 생긴 게 짠하고 이렇게 딱 보는 모습이 포스가 보니까 쭉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캬하 티라노사우루스 계열 같아 보이는데 와 공룡의 특징이 이리 봐도 공룡 저리 봐도 공룡 뒤집어 봐도 공룡 옆으로 봐도 공룡 이게 이제 참 재밌는 공룡이에요. 뼈 같기도 하고 삼각형 형태인데 어찌 이렇게 잘생겼지? 와이 생긴 거 봐라. 어 이건 좀 점수 더 주고 싶은데요. 1억 넘게 주고 싶은데 일단 뭐좀 겸손합시다. 네. 커팅을 해보면 알겠습니다. 제가 커팅이 색깔이 잘 나올 거라고 봐요. 이거는 커팅하면 아주 저 신비하고 오묘한 과이네. 요거는 이제 집안 책가 버릇이었네요. 예. 축하드리고 아마 커팅하면 고무줄 놀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거는 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0억이 넘을 수도 있고. 예. 요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그거 하나만 하면 되겠네. 나머지는 별로, 네, 별로입니다. 요것도 다이아는 맞는데, 요거는 쪄야 돼. 요거는 숨겨놓으세요. 찌면 조금 색깔이 근데 파예요. 색깔, 이런 색깔, 어? 이 블루 아니야? 아! 블루긴 블루인데 안 쪘어요. 이거 뭐, 좀더 찌우세요. 이거 다이아는 맞아요. 지금 다이아는 찾았어요. 이제 한데, 이거 안, 불투명하잖아요. 더 찌우세요. 이거는 찌우는 게 낫습니다. 숨겨 놓으셔가 그 안에 스캔하면서 짜야 돼요. 불로 그냥 찌우는 거는 벨입니다. 안 좋습니다. 반드시 이거 지금 캐럿을 따지면 상당하거든요. 얼도 괜찮아요. 모찌가 될 거예요. 그러려면 자 요거 계획을 해서 3년 동안 숨겨 놓기 고장소에서 찾은 장소 거기에다가 다안 보이게 남안 보이게 뭐 1m까지 안 파더라도. 남 숨기는 거, 야, 이거 보고 이제, 요, 그런 거 찾으러 또 오는 사람 있는데요. 야, 파헤치는 사람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이제 못 파헤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다 찍혀요, 그거. 네, 283캐럿이에요. 네, 283캐럿. 오, 축하드립니다. 블루, 요거는 이제 그냥 한,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정도만 하더라면 고가로 나올 거, 한 요것도 건물 한채 값, 요, 겁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요거는 따로 놓으세요. 나머지하고 가치가, 이거 뭐 이런 가치가 없어요. 이건 다 루프고 버리시는 거, 이건 다 아니고 다 버리시고. 자, 그럼 전두 가지가 아주 질이 좋은 게 나왔네요. 네. 어, 제가 오늘 알려드리면 오늘 참 충격적인 기쁜 소식 알려드리는데, 자, 요거 짜자잔. 이거 차들났죠? 요세 계열에서 처음으로 다이아가 하나 나왔습니다. 와, 나도 놀랬는데, 이건 다른 바다. 똑같이 포항 바다인데, 위치가 조금 다른 곳이에요. 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것도 공룡에서 나온 건 맞아요. 입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 색깔이 보통은 이제 차돌 같은 요런 것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다이아로 나온 건 맞는데, 여기가 다이아로 나온 것첫 케이스예요.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맞나, 맞나. 자, 뭐, 나옵니다. 자, 나옵니다. 야,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에 딱 발견했을 때 경도가 좀 야물어서 의심을 했거든요. 딱 나와요. 보세요. 자, 진짜 아닌가. 주르륵 올라가죠. 세 가지로도 올라가요. 탄소 함량이 많다는 뜻이, 여천도증이. 자, 보기는 꼭 석영. 그렇죠. 보기는 꼭 석영 같은데, 차돌 같은데, 보세요. 아주 빠르죠. 전도성이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육안으로는 구분 못합니다. 저도 육안으로는 구분 못하고 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요렇게 하면 살살 확실하죠? 다이아 맞습니다. 모의사 나이트에서 모의사 나갑니다. 와, 내가 놀랬다는 거야. 자, 했잖아요. 모의사 나가는 확실해요. 살살 이면 벗겨져요. 아, 이런 거. 자, 여러분 이런 일반인들이 구분 못해. 자, 이게 두개 나왔다는 거. 오, 야, 이건 보통 데이터가 아니죠. 연구 가치가 있어서 어떻게가 이 녀석들이 이제 그렇다면 포항 바다는 다 이제 이 잡듯이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오늘도 그런 거몇개본거 같은데. 예, 그래서 이건 야, 이거 완전 이제 제가 말하는 거 맞다는 이제 증거가 나왔어요. 와, 포항이 유달리 그렇습니다. 다른 바다가 좀 달라요. 포항 바다는 달라요. 이상 광해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무수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